요즘에 무입주 되는 아파트 없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여기 테라스 세대도 빼고 다른 세대들도 다 가능한 세대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 분들도 거의 동일 조건이기 때문에 전화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내 집장만 TV 김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부천 중동에 나와 있습니다. 자, 중동역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여기는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주변에 있는 아파트 현장입니다. 총 1개동으로 28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차도 100% 다 가능한데 이렇게 넓은 테라스가 있는데 무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와봤고요. 지금 여기가 분양가도 굉장히 많이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3억 후반대로 테라스 세대를 최저 실입주금으로 입주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한번 좀 빨리 보시라고 왔습니다. 자, 그럼 얼른 들어가서 내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현관 모습입니다. 현관 전실이고요. 한층에 3세대 있습니다. 자, 일괄소등 스위치 있고요. 우측에 신발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띄움 시공되어 있고요.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서 내부 모습 보여드릴게요. 가격을 정말 많이 인하를 했고요. 워낙 중동 쪽은 정말 비싸잖아요. 그래서인지 여기가 가격 대비했을 때 일반 주변 부천역 역세권의 오피스텔 가격대의 아파트를 사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별다른 사실 옵션은 없습니다. 그럴듯한 옵션은 없지만 아파트 등기라는 거. 그리고 바닥은 헤링본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트홀은 광폭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 한쪽은 웨이스코팅 되어 있습니다. 이 간격은 3,700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서 보면 주방은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방에 환기창도 나 있습니다. 구조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주방에 환기창이 있는 구조, 없는 구조가 있고 좀 다양하게 있으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호수 하시면 되고요. 테라스 세대는 2층에만 있습니다. 2층을 제외하고 3층부터 9층까지 금액대가 다 동일하게 맞춰졌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높은 층수 남은 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오셔서 가격대 내렸을 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D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가스레인지 3구짜리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정말 크게 잘 나 있습니다. 자, 싱크대도 보시면 이 상부장, 하부장, 화이트톤으로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짜리 한 대짜리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쪽으로는 전자레인지하고 밥솥자리 따로 있고요. 예쁜 의자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엄청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4인 식구인데 성인 4인 식구까지는 조금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어린 청소년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자, 여기가 메인 안방인데요. 10자 이상 나오는 사이즈고 안방 쪽에서 이렇게 나가면 테라스가 보이는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부부 욕실 있습니다. 부부 욕실은 건식으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환기창 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넓은 테라스가 있는 구조고요. 테라스 바닥이랑 여기는 다시 시공을 해주신다고 해요. 우리 건축주 사장님께서 다시 마무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맞은편에 두 번째 방, 여기는 가로 사이즈 폭이 넓어요. 그래서 10자 정도 나오고 이게 통창으로 크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이 있어요. 저층이지만 여기가 이 필러티 여기 구조가 굉장히 높게 돼 있어서 아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답답함이 전혀 없습니다. 낮다라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방. 마지막 방은 조금 아담해요. 그래서 2,500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 여기 보시면 다용도실 있습니다. 자, 세탁기 건조기 충분히 다 올라가고요. 여기 반대쪽에는 수납 선반 하나 딱 만드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정도 되고요. 자, 메인 욕실. 자, 메인 욕실은 안쪽에 보시면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되고
단차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소할 때 필요한 건도 설치되어 있고요. 젠다의 3방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에 무입주되는 아파트 없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여기 테라스 세대도 빼고 다른 세대들도 다 가능한 세대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 분들도 거의 동일 조건이기 때문에 전화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실제로 이 집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